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이렇게 보시면 곱슬이 심하셔서 매직을 하면서 시컬펌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하는 거예요. 네, 해서 자식 샴푸가 됐던 샴푸실에서 하시던 해서 10분 자연 방치를 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서, 자, 이렇게 보니까 친수성 곱슬인데 굉장한 모발이 가늘면서 강한 곱슬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또 탈색을 하셨다가 검은색으로, 블랙으로, 흑색으로 염색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좀 퇴색이 된 모발이죠. 이럴 때 원장님도 굉장히 골치 아프지 않나요? 근데 피카는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빗질 곱게 하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약을 도포하실 때는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피카의 장점이죠. 그래서 자, 꼭 이 부분에 뭐 한 판넬 안에서도 2분의 1 정도는 지금 탈색되고 염색했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C3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저었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연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예, 피카와 함께 해보세요. 그래서 자, C3하고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해서 발랐고요. 도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모근에서부터 중간까지는 버진인데 곱슬이 굉장히 심해요. 이 부분에는 제가 C1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자, 탈색된 머리와 버진, 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경계선 두지 마시고 이렇게 쭉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을 보시면 탈색 머리에 그 곱슬, 강곱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우리 모든 피카의 펌제는 열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원장님들 탈색머리인데, 극순상머리인데 열처리 하나요? 물어보시는데 열처리 하십시오. 자, 10분 열처리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자,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어때요? 2배 이상 늘어나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연화라고 해서 pH 9.5짜리예요.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자, 오일하고 해서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습니다. 자, 피카는요, 연화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 자, 전처리가 없는 게 특징이고요. 젖은 모발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하고 나서 그 모발에 맞춰서 펌제만 들어가시면 돼요. 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 머리는 곱슬머리이면서도 탈색된 모발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도포하신 다음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고요. 걷어내주신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네, C1을 도포하겠습니다. pH 9.5짜리예요. 분명히 이 부분이 지금 탈색된 모발이거든요. 근데 와우, 짱짱합니다. 탄색된 모발이에요. 탄색하고 염색했던 모발인데, 자, 그리고 보시면 어때요? 반짝반짝 윤기가 올라오죠? 자,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예, 점점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예,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예,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네,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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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펌 시작하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라고 해서 담수 연화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리페어 클리너에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클리닉까지 하고 나왔어요. 자, 또 우리 피카에 유명하죠? 물구나무서기 한번 해볼게요. 어머, 너무 잘 쓰죠?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 했습니다. 수분 조절 한 뒤에 자, 모든 펌에 있어서 또 말씀드리지만 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체적인 실루엣을 봤을 때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요즘은 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피카에 더블로 뿌리 한번 살릴게요. 슬라이스는 길게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13mm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온도는 140도예요.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옆으로 빼도 와우,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자, 저희는 피카의 장점이죠? 자, 17mm로 더블로 한번 그 자리 그대로 이 판넬 들어서 그대로.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빼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네, 수분 조절하고 나서 자, 시컬 와인딩 하는데 우리 고객님 두상이 작아요. 그래서 두 파트로만 나눠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 바퀴 반만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매직 세팅으로 한다 그러면 어때요? 세팅, 디지털 세팅기나 세팅기로 했을 때 와인딩 하는 동안에 저 머만들은 다 끝나요. 그리고 바로 중앙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측 끝났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좌측에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한 바퀴 반이라 그랬어요. 수분 건조 하시고요. 네. 이제는 이 피카의 그 연화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롱머리에서 와인딩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편견이 없어졌겠죠. 자, 벌써 다 했어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반 정도의 모량량이 굉장히 빠르죠? 네, 피카는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편견이 없어졌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펼쳐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 엄청 빠르게 스피드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너무 쉽죠? 네, 피카 하시다 보면 굉장히 쉽게 열펌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써 다 됐어요. 자, 열의 면적을 활용해서 이렇게 쭉 펴주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우측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우측에 세 번째 판넬도 자, 수분 조절 한번 끝까지 쭉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기술 아이론 딱 붙이시는 거예요. 자, 시컬펌. 네. 원장님들 아마 디지털 세팅 와인딩 하는 동안 머만들은 다 와인딩이 끝나서 중화하고 있을 거예요. 네, 굉장히 요즘에는 빠른 스피드 하면서 잘 나와야 경쟁력이 있다고 타샵하고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좌측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자, 이렇게 같이 다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벌써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우측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마지막 판넬 네 번째거든요. 자, 수분이 건조돼서 저는 이렇게 폴리를 또 분사합니다. 저희 피카는 수분 조절을 폴리로 하고 있어요. 수분 폭발 없이 굉장히 잘 나와요. 수분 조절을 물로 하지 마시고 폴리로 한번 해보세요. 자,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마지막 판넬이에요. 네 번째예요. 자, 뭐 저는요 와인딩을 10분도 안 걸리면서 그냥 다 끝낸 것 같아요. 벌써. 네.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펼쳐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네 번째 판넬. 자, 마지막 판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수분 조절하시고 자, 여기서 네, 천천히 자, 와인딩이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낼게요. 자,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앞쪽 해서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다 하고 나왔습니다. 자, 어때요? 시컬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왔죠? 또 완전히 건조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우리 그 시컬 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네. 자, 이 머리가 탈색된 머리이면서 네, 우리가 그 블랙으로 덮었다가 요번에 이렇게 퇴색되면서 빠진 색상이에요. 어때요? 시컬펌 굉장히 잘 나왔죠?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